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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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막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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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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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막의 샘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사막의 꽃이 피어 주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사막의 숲이,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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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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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계신 주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그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십자가 지셨도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실 주님을 찾아가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찬양드린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대로 온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명하시며
그 찬양 온전히 하나님만 올영광 받기를 소원하며 찬양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고백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한 번도 그냥 돌아가는 일 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만을 받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돌이켜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다토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아이들과 부모에게 육아 멘토로 자리매김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실까요?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사례를 방송에서 다루어서 또 아이와 가정을 상담하고 돌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정신과 박사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TV에 출연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아이들이 TV에 출연한 뒤에 그 오은영 박사님의 케어를 받은 뒤에는 몰라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서 시청자들도 마음의 감동을 다들 가져왔습니다. 문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 아이의 이면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함으로써 아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치료를 하였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비단 어린아이들의 진단에서 끝나지 않고 내면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상처와 치유, 어른들을 위한 책인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을 2019년에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출간되었지만 아직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 못났다며 자책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고 상처받은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는 많은 어른들에게 큰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졌듯이 이사야 성경도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3구 27 이렇게 기억하듯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27장으로 신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9권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기록했다면 신약의 27권이 회복의 메시지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은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와 이사야서의 매우 유사한 세 가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 가장 처음이 되는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의 서막을 알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지 세 가지 측면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회복을 통하여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40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 중반부에 보면은 그 위로의 내용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역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것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그 남유다는 100여 년을 버티다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머나먼 바벨론, 뭐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도대체 이 포로 생활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성경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를 사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 앞에 일부는 낙담하고 일부는 바벨론에 적응하여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들은 죄값을 두 배나 치렀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끝날 것이다, 다 치를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오지 않았지만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실까요? 한참 포로 생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 약 올리시려고 지금 노역의 때가 끝났다 하시고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시며 백성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였거든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는 것을 가리켜서 용어로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적 완료라는 것이죠.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뭐 치고받고 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형제가 없어서 그냥 부럽게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노는 걸 이제 구경만 했는데 동생이 집안의 귀중품을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놀았지만 나는 이제 형은 이제 그 물건을 깨뜨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형이 동생에게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이제 엄마 오면은 혼났다. 근데 아이들이 혼날 것이다. 너는 이제 어머니가 오시면 혼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뭐라 그러죠? 너 이제 혼났다.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의 일을 이미 당겨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확실하게 혼날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너무 강조하는 이야기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예언적 완료가 기억이 안 나시면 아 이런 표현도 있구나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막연한 낙관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낙관주의, 또 긍정의 힘, 또 무조건 잘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고이며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완화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매일 저도 이제 코로나 라이브를 들어가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 계속 지켜보지만 나날이 2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소상공업과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나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며 소상공업 자영업이 언제 회복될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머나먼 동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요즘에 생활권이 이제 지구촌이 하나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날이 갈수록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부차에서 대량 이제 인명을 해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이 난관들, 이 무거운 짐을 하나도 덜어낼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질병을 종식시키셨음을, 총성과 전쟁이 그치고 전쟁을 마무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그 확신으로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위로와 평강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6절에서의 풀은 히브리어로 하치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풀이라는 단어가 금방 자랐다 시들어버리는 1년생 채소나 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치르란 말을 여러 잡초, 풀 등으로 번역을 했지만 또 우리 성경에 부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부추가 얇고 야들야들합니까? 그 부추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대인 중에 바벨론 제국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며 언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제국주의의 야망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벨론이나 바사 같은 강대국들은 그저 피었다 지고 무성하였다가 시드는 풀과 꽃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앞서 읽은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행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그 말을 잘 따라줄지 의문입니다. 지금 주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바로왕의 대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달라. 계속 강권하지만 바로왕이 그 말을 순순히 들을까요? 어지간히 고집이 센 나머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듣더라도 부분적으로 보내고 너희만 가라. 자녀들은 남겨두어라. 재물은 남겨두어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옵션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어서 모세가 바라보는 것을 바로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의 제안에 쉽사리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외쳐야 합니다. 제국의 어떠한 준비나 계략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시면 모든 제국과 열방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욥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인생이 풀과 꽃처럼 시드는 존재였음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서 풀과 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참된 소망이 복음에 있음을 묵상을 하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과오가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여종의 선포가 있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 나감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이 베드로는 남은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설이라는 그 진리를 경험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느끼는 바가 다르실 것 같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당연하고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다. 성경에 나오니까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 정말 맞는 말이다. 젊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를 먹었을까? 정말 우리의 육신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어르신들이야말로 이 화무십일홍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인생의 철학자이시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비교적 젊으신 성도님들 또 계실 텐데요.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실까 싶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분을 모르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건강하고 생생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때론 나이 들었다 느낍니다. 집 군데군데 놓여있는 사진을 보면은 사진 속에 저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갓난아이를 안고 있고 갓난아이를 들쳐매고 있어요. 나이가 제 이제 반 토막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또 학교도 가고 지난주까지 이제 학교에 확진자가 많아서 온라인 수업하다가 오늘 학교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도 가고 대화도 하고 또 컸다고 말도 안 듣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10년 전에 태어났던 아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가 자녀를 낳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아, 내 육신도 풀과 꽃처럼 시들었구나, 자녀가 크는 만큼 나는 더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가수로 잘 알려진 윤복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이 노래 가사로, 가사보다는 이 부분의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창으로 따라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곡의 제목은 여러분입니다. 이 곡은 윤복희 권사님의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동생을 위해서 작사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사실은 윤복희 권사님이 1978년에 가스펠로 만들어서 오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빠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곡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9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여러분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와대, 그 다음 해에 청와대에서 윤복희 권사님을, 뭐 그때는 이제 청장년이었겠지만 윤복희 씨를 초청했습니다. 경호실에서 이제 검열을 하는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가 이제 너잖아요. 너는 반말이다. 어디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너라 그러냐? 라고 해서 너를 그대라고 바꿔 불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복희 권사님이 강하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가스펠입니다. 복음성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신이 만약 외로울 때면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노래 못 바꿉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술 더 떠서 그때 서슬퍼런 대통령 앞에서 손가락 휘둘리면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이라는 노래를 아주 파워풀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금지곡이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44년 전에 만들어졌던 노래이지만 영원한 친구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는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널리 불려지는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의지했던 대상들은 때가 되면 다 쓰러져 갑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뭐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결론은 바로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9절 마지막 대목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임마누엘의 의미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매우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에, 머나먼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북이스라엘의 나옴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니느웨, 아수르 심판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떠올리는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하지만 이 나옴이라는 선지자도 같이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옴 1장 1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이자 민족의 압세자인 니느웨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을, 모든 악하고 폭력적인 제국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를 지키고 서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백성을 인도하실까요? 이사야 40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와 같이 강한 팔로 인도하시고 본래의 땅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보라라고 두 차례나 반복하며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백성들은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인데다가 백성들의 마음도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반, 이곳이 좋사오니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바벨론에 정착하여 삶을 영위하자, 이곳에서 잘 살자, 이러한 생각을 하는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제국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라는 백성들의 의견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포로 해방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기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눈앞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이죠. 물질이 위로를 주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혹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점에서 사람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정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하는 때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어떤 집사님이 마침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삶의 정황이 매우 좀 안타까운 정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아드님은 일찍이 신천지로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분은 변호사 사무장님을 하시다가 뭐 사건에 연루되어 이제 감옥에 가는 등 안타까운 사건을 겪고,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나 저제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왔는데, 자연을 이제 만끽하며 찍으신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며 저에게 오히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위로를 받았다, 이러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마음에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녀가, 모든 내가 가진 재물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회복시킴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살아가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받은 위로를 주변에 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 삼은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 서로 하나됨으로 섬겨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코로나 시대의 이유를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주셔서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 같은 영적 리더십,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당회원, 항전직, 교사, 재직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새로운 내각 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다량 발생하고 있는데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위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환우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도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가정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당회원, 항존직, 재직, 교사, 봉사자, 찬양대원 그리고 교육자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아론과 울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교회를 이롭게 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 내각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정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는 국민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위로자 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